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만도입니다. 자, 만도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두 전문가가 모두 공통된 의견을 주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유, 시동 걸린 자동차주. 자동차주가 다시 한번 상승불을 켤 수 있을 것이다. 시동 걸었다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고요. 또 한 분께서는 완성차보다는 부품회사 쪽을 살펴보자. 시동 걸린 자동차 중에 부품회사들이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만도 오늘 과연 정말 올라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감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만도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두 분 모두 만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동 걸린 자동차주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 김민수 대표님이시죠? 네, 저입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자동차주에 시동이 걸릴 만도 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가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약간 보리고개가 넘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안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지난달이었었죠. 한 44만 대 정도 리콜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출렁였던 모습들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정되는 비용이 7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충당금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올 실적은 그렇게 크게 훼손받지 않는다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상승 반전에 들어오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좀 더 확대되는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을 봤을 때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네. 또 GM, 포드, 리비안 모두 다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만도가 주요 고객사들이 다 해당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확대도 만도에 따른 수혜는 가장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3,100억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거 2, 3년 동안 좀 부진했던 실적 흐름들을 뒤로하고 나오는 약 한 2016년도 수준까지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아직 그 정도까지 못 갔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계속 자동차주의 부각과 함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일단 첫 번째 만도에 대한 이야기,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자동차주들의 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뭐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고 미국의 고객사들도 역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을 질비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 만도에 대한 상승 모멘텀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업종은 완성차보다는 부품 회사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SK텔레콤 때 생각하시도 똑같이 이제 부품주가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만도를 고른 이유는 만도는 요 근래 이제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RS라는 회사와 함께 판교에서 초고해상도 4D 이미징 레이더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해상도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 제품을 2023년까지 개발을 할 예정인데요. 만도는 지금 자동 비상 브레이크라고 하는 AEB와 그리고 중거리 레이더를 포함해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세대 레이더 개발 필두가 이제 그 4D 이미징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요 4세대 레이더까지 이제 갖추게 된다면 그 자율주행 4단계까지 레벨 4 수준을 넘어서 완전 자율주행차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도의 이제 성장성이 크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이제 EV 보조금 방안은 이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춘 이제 테슬라, GM, 포드, 리비안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이 네 기업 모두가 이제 만도에 주요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보조금은 이제 EV, 전기차가 자동차 수요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7,500의 보조금을 유지한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4인방이라고 표현하는 테슬라, GM, 포드, 리비안이 만약에 수혜를 받는다면 요거에 얘네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만도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도가 앞으로 쭉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완성차 업체보다 부품 업체 중에 그리고 그중에 만도를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병수 PB님도 역시 이 미국의 이 고객사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뭐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만도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이런 부품주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부품주들의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만도 지난주 금요일에 5% 넘게 6%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도 이 두 분의 설명처럼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자세하게 오늘 시장에서 만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